오늘은 오랜만에 이 코트 입고 나가려고요. 오늘 날씨가 꽤 추운 것 같아서 목도리도 하고 나가려고요. 코트는 작년에 구매하는 영상 올렸었는데 빈티지 샵에서 구매한 거고 목도리는 막스마라예요. 그럼 이렇게 나가볼게요. 지금 다운타운에 있는 새로 생긴 예쁜 케이크집에 가고 있어요. 조금 많이 다운타운이라 걸어가야 되는데 같이 걸어가 볼까요? 아, 참고로 제가 가는 곳들은 광고 아니에요. When I turn one, and that was not so long ago. We'll say I'll two and I will grow, but that takes time. 하늘 보세요. 뉴욕의 건물들이 다 다르게 생겨서 보는 재미도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와가요. 지금 여기 도착했어요. 겉에서도 뭔가 아기자기하죠. 여기는 내부가 작고 귀여워요. 케이크 하나같이 다 예쁘죠? 초콜릿 케이크도 맛있어 보여요. 이거는 비건 레몬 케이크래요. 이건 당근 케이크예요. 저 뭐 먹을까요? 뭐 시킬지 너무 고민돼요. 라즈베리 잼이랑 레몬 커드도 따로 팔고 있네요. 배랑 진저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이거는. 레몬 커드예요. 빅토리아 케이크 보기에도 예쁘죠? 내부는 엄청 작아요. 앉을 수 있는 곳은 두 곳 정도 있어요. 거울이 빵 모양이네요. 저는 이 라즈베리 잼이 올라간 피스타치오 케이크랑 이 꾸덕해 보이는 초콜릿 케이크 그리고 라떼 시켰어요. 케이크 모양들이 자연스러워요. 케이크 너무 예쁘죠? 꽃이 올라가서. 예뻐서 먹기 아까워요. 초콜릿 케이크는 굉장히 진해 보이네요. 먹어볼게요. 이 아이고.
피스타치오 케이크보다 달달한데 맛있어요. 위에 올라간 꽃들은 먹을 수 있는 꽃이래요. 피스타치오 크림은 탄탄하면서 많이 달지 않고 고소해요. 맛있어요. 피스타치오가 콕콕 씹혀요. 이 케이크는 흔하지 않은 맛이에요. 시트는 포슬포슬한데 전체적으로 크림이랑 뭉쳐졌을 때 부드러워요. 라즈베리 잼이 상큼함보다는 더 달달하거든요. 그런데 이 케이크하고 잘 어울려요. 이거 케이크 조각 자체가 많이 작은데 꽃 때문이어서 그런지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이거 하나에 13불이에요. 이거는 커피랑 먹기에 딱이에요. 아메리카노랑. 여기는 케이크가 이렇게 앉아서 먹는 사람들보다 투부해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부엌에서 케이크를 계속 만들고 있네요. 그럼 이제 나가볼게요. 바로 옆에 제가 예전 영상에도 소개시켜드린 좋아하는 문구점이 있어요. 또 들어가 볼게요. 새로운 게 있는지. 거기서 케이크 먹고 옆에 여기 학용품 가게 오면 동선이 딱이에요. 여전히 내부가 귀여워요. 이거 가방 귀엽다. 뉴욕 이거 들고 있어요. 이거 귀여운데요? 베이커리인데 강아지랑 고양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고양이 화장품이 많아서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토끼 귀여워요. 팬 좋아했었는데 다 아시죠? 저는 옛날에는 진짜 펜 욕심이 엄청 많았었어요. 필통 꽉 채워보는 스타일. 막 펜 많아야지 공부 잘 되는 그런 느낌? 고양이 인형 포즈가 너무 귀여운데요? 세라믹이에요. 이거 귀엽다. 책갈피. 책갈피 맞나? 책 읽다가 잠든 고양이. 여기 도장도 많아요. 디테일이 예쁘네요. 이거 위에 이 도장 보세요. 우유 먹는 고양이. 뚱냥이 카드도 귀여워요.
저는 워낙 학용품을 좋아해서 여기서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거 노트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노트처럼 생겼죠? 일반 노트. 옆에 살짝 큰 것도 있어요. 고양이가 다 달라. 크기 차이 보세요. 이 강아지 스티커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만들었네요. 둘다 귀엽다. 이 토끼 메모지도 예쁘네요. 재미있게 구경하고 나가볼게요. 지금 나온 김에 트레이더즈 들려서 장도 보고 가려고요. 날씨는 추운데 하늘은 그래도 맑아요. 하늘이 아주 파래요. 트레이더즈 도착했어요. 그냥 빨리 필요한 것만 사갖고 가려고요. 파스타 면이랑 새우랑 치즈랑 양파 모짜렐라 치즈 하나 살게요. 아, 오늘은 얇은 면을 사볼까? 원래는 링기니 자주 사는데 오늘은 이걸 사볼게요. 더 얇은 거. 아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냥 스파게티 면으로 사야지. 이거 팬케이크 패키지가 예쁘네요. 초콜릿 팬케이크래요. 얘도 이쁘다. 패키지 소스 사야지. 이거 이제 냉동 새우만 사면 끝이에요. 새우도 하나 살게요. 새우 파스타에 먹으려고요. 트레이더조에 이렇게 컵라면이 팔아요. 근데 안 먹어봤어요. 발렌타인데이여서 이렇게 귀여운 젤리가 나왔네요. 하트 모양이다. 젤리도 갑자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땡기네요. Looking for something new. 추워도 아이스 커피는 못 참지. Not sure I hope to find it soon. Not trying to complain. But I could use a change. 장 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사서 집에 가고 있어요. I've risked it all. I played it safe. 구독자님들은 하루에 커피 몇 잔 정도 마시세요? Nothing lost, nothing gained. I could just use a change. A little up, a little down. A little lost, a little found. A little home. Can you feel? We're floating in the air. We're
this lightning. They want to turn back time. There is so much peace here. We're floating through the atmosphere. We light up that a feather. Soaring into space. 'Cause I know.